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융입니다. 젊은 분들하고 이제 성상담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경험했었던 특별한 행동 때문에 또 특별한 버릇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어떤 증상을 발견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10년, 뭐 20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20대, 30대 때 비뇨기과에 이제 첫 방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참 비뇨기과 진료실에서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오래된 과제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선천적인 음경 망곡증 같은 경우에 아들을 이제 업고 다니다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자유행위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많이 눌러서 음경의 모양에 변형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뭐 가족이나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래 방향에 선천적인 음경 망곡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간단한 수술로 이제 교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막 고민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오래된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기능 문제 때문에 상담하다가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초등학생 형제끼리 우연히 성적인 자극인 줄도 모르고 서로 장난을 하다가 또는 뭐 어디에 이제 마찰을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그게 뭐 사정하는 느낌 이런 걸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변 보는 느낌과 사정하는 느낌을 이제 분간을 못하는 남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비뇨기과를 찾았을 때는 이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뭐 잘못됐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걸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더 악화되는 분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단순히 자기가 성욕이 좀 많고 뭐 자유 횟수가 좀 많고 하루에 뭐 열댓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한때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장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좀 특이 자위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아닌 압력과 속도가 이제 높은 그런 자극에 빠져서 여러 가지 성기능 장애와 감각 장애 이런 거에 이제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해서 그걸 교정해 나가면 감각장애도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그 감각장애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교정하면서 정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또 이제 친구들끼리의 장난뿐만 아니라 그 너무 이른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성관계를 하다가 또 그런 욕구를 참다가 그 음경에 지나친 압력을 줘서 성인에서는 뭐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음경 골절이나 해면체 요도 손상을 받게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과도한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음경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 음경 백막이나 그 요도 부분 이런 데 손상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빨리 얘기도 못하고 아주 시간이 지난 후에 심한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고 고민 때문에 정상적인 성적인 발달이 안 돼서 나중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성적으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하기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억압이 되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숨기고 간다고 하는 이런 죄책감, guilty feeling 때문에 심리적인 기질적인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것들을 관찰합니다. 상담하시는 그 청년이 10대 때 상담을 한번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17살 때 성상담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형제 간에 또는 이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춘기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위험의 노출을 제일 먼저 그런 어떤 이상이 발견이 됐을 때 아빠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될 수 있다면 그 후유증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랬을 때 가까운 그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해서 조기에 잘못된 행동을 교정을 하거나 그래서 상담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걸 교정할 수 있었을 것을 10년, 20년을 고민하다가 진료실에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면 그동안 그 청년이 심각하게 고뇌에 빠졌을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춘기 시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 말하기 불편할 때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빠른 시간 내에 조언을 받는 게 너무 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기약 TV 융이었습니다.